사업하세요? 네,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네. 자, 올해 아웃수예요. 예. 아웃수다 보니 조금 뭐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아웃수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면서 거래처랑이랑도 망신수가 조금 있고요. 거래가 성사가 될 적에도 조금은 이 운빨이라 그러죠. 운대가 지금 우리 대주님한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적을 빼놓고 나서 본인이 올해 마음이 무척이나 산란하고 작년 8시부터 들어올 적에 무척 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 일 저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한테는 너무 허허시절만 본인이 어떤 면에선 줏대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보여서 나를 무시하고 좀 그런 사람의 귀인 줄이 아니라 중상모략이라 그러죠. 그런 걸로 인해서 구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더 하나 망신수가 사업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람으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셨죠?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의 총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조강지처럼 같이 아이들도 있으시죠? 네, 있어요. 아이들도 이씨 단란하게 살아갈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근데 이게 이별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대주님. 예? 이별. 아이고, 제가 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별이 들어와 있어서 혹시 이 이별에 망신수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와이프랑 뭐 싸울 일이 있다든가 이혼을 하실 일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으세요? 아, 그건 없고요. 그건 없어. 저기. 그럼 이 이별. 죄송한데 혹시 발 안 펴요? 예? 아니요. 안 펴요. 그러면 이 안 펴요? 좀 솔직히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지금. 옛날부터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요. 몇 년 전이요? 예, 한 2, 3년 됐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깊게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만나는 인연인데 또 저희 아버지 쪽에 친척에 좀 연관되는 쪽인데요. 지금 그 여자 쪽은 이제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거든요.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다 보니까 본인이? 좀 어떻게 좀 친해졌어요. 간간히 만나면서 좀 약간 정을 좀 붙였어요. 정만? 아 내가 잠깐만요 미안해요. 예. 사업에 대해 궁금한 거 없어요? 사업이요? 아 요즘에 일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업도 요즘에 잘 안 펴지고 좀 어려운 게 좀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제일 궁금해서 들으신 건 아 예. 그 혹시 이제 뭐 마음이 가고 좀 정이 붙은 그 밖에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거야? 아 예, 그거 맞습니다. 이별했어요? 예, 이별했는데 예전에 제가 점집을 갔는데 좀 솔직히 지금 와이프도 있고 근데 좀 그 친구하고 헤어지기 싫은데 이번에 헤어졌거든요. 네. 점집에서 점을 봤는데 좀 안 좋게 됐어요. 누구 넣어서? 네? 저기 도와주고 이렇게 좀 정이 깊은 여자랑 점을 봤다고 궁합을? 예. 예. 근데 저한테 근데. 구술을 하러 가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서로 같이 해가지고 좀 잘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한테 구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안 해가지고 그래서 헤어졌나 저 그러는데 이번에 만약에 구술한다면 그 여자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해가지고 좀 찾아왔거든요. 그때 거부해가지고 헤어졌나 해서요. 지금 그 여자분하고 굉장히 제가 좋아 마음적으로 이제 이거 친척이야? 네, 맞아요. 친척인데 제 그쪽 동생하고 친척이지만 그 동생하고 헤어졌는데 그 동생이 와이프거든요. 족보 복잡하네. 어쨌든 뭔 동생? 저희 친척 저희 아버지 쪽 동생이 친척 아버지 쪽의 아들 그 아들뻘이죠. 네. 그 아들의 와이프죠. 근데 제가 그 동생 예. 그 동생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혼해가지고 좀 어렵게 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 동생하고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잤죠? 예? 잤죠? 정들어서 호기심만 갖고 어쩌다 만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오신 분의 이 기운을 바라보고 눈빛을 바라보고 보니 주섬주섬 말을 못하고 그러고 계시는 걸 보니까 원래 마스크를 못 벗고 죄가 있는 양반들은 마스크를 못 벗고 점집에서 그러고 좀 봐요. 근데요 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좀 창피한 일이지만 좀 그 여자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옛날에 구슬 한번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헤어졌나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구슬 안에서 제가 이별수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 여자를 구슬 안에서 그 여자가 떨어지고 안 떨어질 여잔데 헤어졌나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다시 구슬하면 그 여자랑 다시 만날 수 있냐라고 지금 이제 요게 궁금해서 들어오셨다는 얘기인 다시 거잖아. 구슬하면 만날 수 있나요? 좀. 이 자랑스러워요? 아 근데 응? 그 자랑스럽지 않지만 그 제가 볼 때는요 본인 사업이 내려가고 있는데 도와줬다는데 얼마나 도와줬어요? 아 금전적으로 도와준 건 없고요. 그럼 뭘 도와줬다는 거야? 정이 깊은데 제가 좀 생활에 좀 약간 도움만 줬는데 그 도움이라는 게 뭐 밥 사주고 뭐 어쩌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가끔씩 생활용품 좀 도와주고 이렇게 사주고 그랬거든요. 불우유 또 왔어요? 예? 불우유 쓰면 가엾으면 불우유만 돕지. 그죠? 근데 왜 내가 마음이 가고 정이 가서 이혼해갖고 힘들고 하는데 그 여자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니 요즘 세상이 미안한데 미친 년놈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욕은 안 하고 싶다. 근데 오늘 진짜 목이 안 좋아서 조금 늘려싸기 보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구슬하면 전에 구슬 안 해서 이 여자랑 헤어진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럼 구슬하면 이 여자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연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들어오는 게 무당한테 할 짓이에요? 부탁해요. 아니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하면 뭐 혹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를 할 수 있어? 아, 구태가지고 또 이게 뭐 가능한 일 아니에요? 제가... 여기가 가정법원이니? 아니. 아니면 여기가 무슨 결혼정보회사야? 아니 굳다면 이혼했어요 본인? 아직 안 했어요. 근육이 그만 입으로 쳐들어라. 굳이 뭔 줄은 알아? 아니요. 하늘에 죄를 지가 조상에 죄를 지라는 거야. 그럼 본인이 구슬해. 대주님 본인 구슬해. 조상이 다 오겠네. 근데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지지도 않은 사람이 이 내연녀가 6천? 육준의 동생? 근데 이혼했는데 구슬하면 이어주실까요? 예시. 조상이 캐나다 사람이니 싱가포르 사람이니 폴란드 사람이니 언어 못 알아들어? 어? 한국 조상일 거 아니야. 조상에 외국인 있어요? 없지? 그럼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어? 뭐라고 도와줄까? 아 얘가 바람이 나서 정이 아프고 내 자식이 가여우니 아 얘네 이혼하고 육촌인데 집안도 옛날에부터도 어? 아니 저희 지금 와이프하고도 지금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까 안 나쁘다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혼할 거예요? 아, 좀 그런 생각도 좀 이혼해갖고 이 육촌 동생의 헤어진 그 뭐야 이거 뭐야 제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냐고? 만날 수 있냐고? 없어. 예! 어느 미치지 않은 조상이, 어느 미치지 않은 신명이 돈 몇 푼 벌어먹고 살겠다고. 그리고 구슬 정중하게 이거는 제가 이만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습니다. 참 나쁜 거 아는데 저도 모르게 연민이 가고 정이 가다 보니 미련을 못 떨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죄겠죠라고 얘기해도 현찰을 판국에. 아치. 제가 그러면 정은 안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 또한 왜 서로 몸 섞지 말고 이것 또한 아니 지금 와이프하고도 지금 거의 이혼해요. 이혼하고 그러면 딴 데 가서 굳다고 그 여자랑 해달라고 해. 그럼 되겠네. 제가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네. 여기 얘기 듣고 왔는데 좀 그렇게 안 될 수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
어? 아니 생각을 해봐봐. 네. 근데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그 연관성형 가족 그래서 떨어져서 아무 사이도 아니다. 좋아, 다 좋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구슬하면 그 남자랑 이어 아니 그 여자랑 이어주나요?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만나서 뭐 할 건데? 접두고 살 거예요? 이혼? 웃기는 소리하고 당신 이혼 못해. 어? 이혼 못해. 근데 왜? 생활비만 아니라 진짜 도와줄 것 같았으면요. 자기한테 깐죽거리고 자기한테 찝쩍거리고 어? 그런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왔나 보지 그 여자도. 이건 아닌 거다 싶어갖고 자기 딴에도 멈췄나 보지. 근데 그걸 갖고 다시 이어줘? 얘 조상이 자다가도 눈을 뜨고 어? 화장을 했다가도 다시 관 들어가서 사... 간 뚜껑 들고 일어나게 생겼어 지금. 어? 근데 거기에 슬슬 꼬셔서 그냥 불쌍하고 가여우면 조금 형편을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 이해를 더 하겠는데 몸까지 섞었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당신네들 하늘을 보러 하늘을 바라보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 지금 안 부끄러워? 아니 그것도 안 부끄러우면 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부끄러워요? 내 열 안 낼라 그래 요즘. 내 이게 강한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안 부끄럽습니까? 당당해요? 아니, 제가 솔직히 지금 사는 같이 사는 와이프가 좀 이혼하고 와서 얘기해요. 이혼하고 와서 어? 아,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혼을 하고 와서 얘기해요. 근데 미안한데요. 네. 당신 같은 캐릭터들은 당신 같은 성격은 인성은 돈 주기 싫어서 이혼 못할 거다. 응?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난 이혼 못한다고 봐요. 이혼 못한다고 하고 봐요. 단 이혼할 수 있는 건 당신이 망신수에 걸려서 당신이 우리 대주가 이혼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기주가 본 와이프가 당신이 걸려서 이 여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도 걸려서 망신수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당할 수 있지 이혼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과 당하는 것과는 틀려요. 이해가요? 네. 그 여자하고 헤어지기 진짜 헤어지기 싫어서요.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데 너무 그리워가지고 지금 말씀 지금 드리거든요. 가서 무릎 꿇어요 그럼. 내 이혼하고 올 테니 응? 내 이혼하고 올 테니 나를 받아주시오. 이혼은 솔직히 좀 그건 그렇고요. 아니 앞전에는 이혼하고 싶다 뭐 와이프랑 사이 안 좋다 왔다 갔다 하더니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이혼 못한다 했죠? 네. 근데 그 여전 갖고 싶다며. 그래서 내가 구실해도 하고 나면 여기저기 전봤다며. 근데 구실해도 하고 나면 이어진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번이라도 구슬해가지고 그 뒤 상황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진짜 한 번만. 안 되는 구슬은 안 돼요. 뭘 보고 싶어서 구슬했는데 정말 이어지나 신을 놀려? 아, 그 제가 후회는 안 할게요. 한번 구슬을 한다면 진짜 모르잖아요, 솔직히 미래는. 다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안 되더라도 전 보러 왔죠. 안 된다잖아. 안 된다는데 뭐 이렇게 우겼어? 돈 많아요? 뭐 선생님은 그 할 수 있다고 못해. 저는... 나는 그런 원력이 가진 신을 가지진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당신 사업으로 이 지금 위기를 넘겨서 귀인이 붙어서 사업 재수로다가 내가 내 가정 지키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단 저희가 이런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다 이제는 남남으로 지내지만 내가 가끔씩 제가 거기도 그래도 불쌍하다고 아직 있으니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면 다 내리고 남자의 마음 내리고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아유 그래 불우이웃 또 도와준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구슬해갖고 그 여자랑 이어주면 네 와이프는 어떻게 되니? 어? 제 와이프대로 제가 구태해줄게요. 챙기고 네. 기쁜 소식 줄게요. 아, 예. 구태해줄게요. 아 진짜? 좋죠. 와이프 데리고 와요. 구땅에. 에? 와이프 구땅에 데리고 와요. 그럼 구태해줄게요. 아... 자 100만원에 구태해줄게요. 와이프 데리고 와요. 구땅에 아니... 와이프 꼭 데리고 와. 구태해줄게 100만원에. 아, 와이프... 내가 무료로 해줄게. 당비는 내자. 내가 모든 거 다 과일값이면 다 할게. 와이프 데리고 와. 그럼 아니, 내가 구태해줄게. 아이폰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나발이고 가네. 기도가 공덕이 부족한 거 아버지. 남편이 이 지랄로 하고 다니는데. 데리고 와. 하나님 믿는 사람도 군 많이 해. 모르기 때문에. 근데 네 남편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뭐를 빌어야 되니
주상들이 와서 한번 물어보고 실장님 와서 물어볼 테니까 구태준다니 아, 구태주겠다니까 구태주 안 돼요 진짜 아이폰 어떻게 돼 제가 들어오니까 자 데리고 와요 제가 복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 여자 데리고 와 돈 얼마나 주려고 돈을 제대로 줘 제대로 주는 게 뭔데 아 지금 원하시는 없어 보여 제가 확실하게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진짜 아 나 그런 썩은 돈 안 먹어요 썩은 돈 안 먹어 아니 그렇게 말씀 없어도 살아 제가 확실하게 뭘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계좌번호야 1억 4 10억 4 계좌번호야 에? 어? 10억 쏘라고 아유. 아니면 100만 원 해줄게 와이프 데리고 와 아니면 그 6촌에 옌병을 이혼했는지 여자 데리고 오든가 둘 중에 하나 데리고 와 그럼 굿해줄게 그럼 됐잖아요 싸게 해줘 굿도 해준대 어? 아, 못되고 뭐 섭섭지 않게 해줘? 뭘 오늘 어떻게 섭섭지 않게 해줄까? 어떤 게 섭섭한 건데? 어? 자, 제 와이프는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지? 얘기하기 자, 힘들지? 그렇고. 그죠? 그죠 대주님? 자, 이제부터 존대 예의 갖출게요 힘들죠? 저희도 힘들어 그렇게 아. 핫바리 무당 아니야 그러니 마음 접어 더 이상 전 볼 거 없어 못 해줘요 일어나 아니, 저기 한 번만 더 생각해 못 한다고요 아. 10억 쏴 그럼 우기지 말고 아 진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진짜 구태준다니까 100만 원에 와이프 데리고 오라고